강아지 양치 같은 경우는 반드시 매일 하루에 한번 정도는, 물론 두번 하면 더 좋겠지만, 한번 정도는 잊지 않고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양치만 제대로 할 때, 강아지 치석을 70, 80% 정도는 예방할 수 있고요. 강아지는 사람과 달리 치열이, 사람처럼 촘촘하거나 넓적한 이빨이 많지 않아서 치아에 음식이 많이 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옆면을 깨끗이 닦아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물론 안쪽 이빨도 닦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강아지가 거부 반응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간단한 방법으로 치아의 겉면이라도 깨끗이 닦아주시면 강아지 치아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강아지 양치 같은 경우는 처음이 가장 중요한데요. 처음에 일단은 칫솔과 강제적인 어떤 보정, 그런 상태에서 강아지 양치를 접근하시게 되면 강아지가 평생 양치를 거부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친숙하게 다가가시는 게 좋고요. 기간은 약 2주에서 3주 최소 그렇게 길게 잡으신 상태에서 처음엔 최초에는 치약을 코밑이나 인중 그런 데다 묻혀서 치약 맛을 보게 하시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없는 치약 이미 확인이 되시면요. 입을 벌려서 치약을 치아 표면에 일주일 정도 발라주시기만 하셔도 강아지가 거부 반응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해 보시고요. 그때는 손수건이나 가제 수건 아니면 약국에서 파는 거즈 등을 이용해서요. 치약을 아주 소량 맛만 보여준다고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사실은 처음에 거즈를 사용해도 싫어하는 강아지들이 꽤 있는데요. 그렇다면 맨손으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아지 같은 경우에 얼굴을 붙잡고 이렇게 밀어 넣었다가 빠지기만 해도 골고루 다 묻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하는 방법은 직접 강아지를 데리고 해볼 텐데 이런 정도의 자극에 거부 반응이 없도록 천천히 최대한 살살 아이가 놀이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또다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보내시고 양치 후에는 반드시 좋아하는 사료 배달이나 간식 아주 적은 양으로 반드시 보상을 해주시는 거죠. 이 기간 동안에는 다른 이유로는 간식을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배변이나 이런 걸 잘했을 때는 챙겨주셔야 되지만 이유 없이 시시때때로 간식을 주신다면 아이가 보상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치에 대해서 훈련이 좀 더디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들이 익숙해지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고 느끼시고 아이가 이런 걸할때 오히려 좋아하는 반응, 꼬리를 친다든지, 이게 끝나면, 헥헥거리면서 간식을 달라는 그런 리액션을 보인다면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사실 강아지용 칫솔은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 헤드가 작을수록 유리할 거고요. 사실 어린이용 칫솔을 구매하셔서 부드러운 것으로 사용을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치약 같은 경우는 강아지의 경우 전부 먹는 치약으로 되어 있고요. 칫솔질을 했을 때 거품이 많이 나지 않는 거는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스러운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강아지를 마주 본 상태에서 입을 고정하고요. 입을 벌리려고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입을 고정한 상태에서 그대로 이걸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를 반복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 정도 강도의 양치를 반복하는데도 너무 싫어한다면 내 양치가 너무 강했거나 아니면 내 보정이 너무 서툴렀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누군가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안아준 상태에서 실시하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또 일주일 정도를 하면서 반드시 보상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아이가 양치를 기다리는 강아지가 되도록 훈련을 시키신다면 앞으로도 계속 평생 스케일링을 굳이 하지 않고도 강아지의 치아 건강을 지키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초코 양치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요. 우선은 초코가 치약을 싫어하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맛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보면 싫어한다면 분명히 고개를 세차게 돌리거나 물려고 하거나 그런 행동을 하는데 우리 초코는 치약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제 수건이나 거즈에 치약을 적당량 묻혀준 뒤에 아이의 얼굴을 이렇게 그대로 약간 위쪽을 보게 잡은 뒤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옆 잇몸으로 이렇게 밀어 넣게 되면 치아를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됩니다. 보면 맛을 보고 있죠.
이렇게 하고 너무 과하게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치아를 마사지하는 것처럼 만져보실 수 있을 거고요. 처음에 일주일 정도는 이 정도로 양치를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초코가 식사를 했는지 이렇게 많이 묻어나왔네요. 그 뒤에는 아까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반드시 보상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잘했어. 이렇게 또 열심히 씹어 먹는데, 씹어 먹는 과정만으로도 사실은 치석 일부가 제거되니까요. 아이가 씹는 습관이 없다면 씹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도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한 과정을 일주일 정도 거쳐서 아이가 치약 맛에 좀 어느 정도 익숙해졌고 양치라는 행위에 대해서 호감을 가진 상태라면 과감하게 이제 칫솔로 도전을 하시면 되는데요. 살짝 요렇게만 들어도 칫솔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데요. 그 상태로 요렇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칫솔을 집어넣는 데만 성공하시면 그 상태에서 요렇게 마사지 해주시면 됩니다. 치약 자체가 호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칫솔질이라는 자극이 조금 낯설 수는 있지만 보통은 강도를 잘 조절하신다면 후에 먹을 간식을 생각해서라도 아이들이 이렇게 좀 참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네,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요. 간단하게 하셨든 안 하셨든 보상은 아이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늘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강아지가 치석이 없고 건강한 이빨 가질 수 있도록 항상 튼튼하게 씹는 습관을 갖게 하면서 매일매일 양치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